드라마의 인기만큼 이태원 클라스 속 촬영지 또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일 박세로이 알짜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기가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의 옛 그 가게 단밤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 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꼽히는 단밤 1호점. 단밤! 네. 박세로이가 복역 후 처음 차린 가게로 단밤 포차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가게 곳곳에 드라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오신 건가요? 저희 박서준이 저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점점 박세로이에게 몰입하는 우리의 알짜맨 아니 이세로이. 한편 이태원 클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 바로 육교인데요. 위로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됐네. 오, 네가 있으니까.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은 물론 이태원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인기 최고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뭐 사진 찍으시는구나. 네.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라서 신기해요. 신기하고.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박세로이랑 또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 아, 네. 없잖아요. 여기 그, 계신 네, 이세로이. 이세로이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아, 네. 이것도 기념인데 또. 네네네. 이세로이의 인기 박세로이 못지않죠.